블루투스 스피커는 음악을 듣는데 한 개로도 충분한데 홈오디오는 왜 두 개나 필요한 걸까요? 안녕하세요. 소리샵 튜브입니다. 이건 우리의 귀가 좌우 두 개인 것처럼 음악을 녹음할 때도 좌우 따로 녹음하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두 개의 스피커로 재생하는 방식을 스테레오 또는 투 채널이라고 합니다. 블루투스 스피커도 두 개의 스피커로 음악을 들으면 좀 더 현실감 있게 들을 수 있지만 음질보다는 편의성과 이동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개로 된 게 대부분입니다. 반면에 홈오디오는 음질이 중요하고 이동도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두 개의 스피커를 사용하는 거죠. 그럼 왜 두 개의 스피커로 재생하는 게 한 개보다 현실감이 있을까요? 이건 사람이 소리를 인식하는 방식에 있습니다. 양쪽 귀 중에 좀 더 큰 소리가 들리는 쪽을 소리가 나는 방향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죠. 예를 들면 스튜디오에서 좌측에 드럼, 우측에 피아노, 가운데 가수가 있는 상태로 녹음을 했을 때 블루투스 스피커 한 개로는 드럼과 피아노와 가수의 목소리가 모두 한 곳에서 나오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. 하지만 충분한 간격을 두고 설치된 두 개의 스피커로 재생을 하면요, 두 개의 스피커가 서로 다른 크기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좌측에 드럼, 우측에 피아노, 가운데 가수가 있는 것처럼 실제 녹음할 때와 같은 공간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. 혹시 스피커가 많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? 영화의 경우에 처음부터 여러 개의 스피커를 염두에 두고 녹음하기 때문에 앞과 뒤, 천장까지 여러 개의 스피커를 통해서 영상 속의 소리를 다양한 공간감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여러 개의 스피커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피커의 개수로 부르는데요. 프론트, 센터, 리어 등 스피커의 수에 따라서 3, 5, 7, 9 채널 등으로 불리고요. 여기에 서브우퍼 개수만큼 .1이 더해지고 다시 천장에 설치되는 스피커의 개수에 따라 .1이 또 더해집니다. 예를 들어서 앞에 3개, 뒤에 2개, 양옆에 2개로 총 7개의 스피커를 기본으로 두고요. 서브우퍼가 1개, 그리고 천장에 2개의 스피커가 추가되면 7.1.2 채널이 되는 거죠. 반면에 음악은 대부분 스테레오로 녹음하기 때문에 재생할 때도 스피커가 두 개면 충분합니다. 더불어 실제 연주도 무대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영화처럼 현란한 공간감보다는 악기나 가수의 목소리를 세세하게 표현해내는 음질이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.